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중학교 사회 중에서 국사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국사 문제 17번 문제에 있죠. 7번, 다음 유물이 처음 제작된 시기는? 자,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이니까 동자의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사시대 문제다 라고 하는 표시로 1번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비파형 동검, 동자가 있으니까 동자를 찾아서 청동기의 동자 찾아서,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사시대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 한 문제 나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표 하나를 좀 쳐보겠습니다. 구석기는 뺀석기, 그 다음에 주먹도끼가 나오면 구석기가 답이 되겠고요. 신석기는 농경, 목축, 시작,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면 답이 되었습니다. 청동기에는 지금 비파형 동검과 함께 고인도를 함께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특히 청동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만들어졌죠. 고조선, 고조선까지가 지금 묶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훨씬 선사시대에 나오는 문제들을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조선 그러면 이제 단군왕검이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팔조법이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졌으니까 거긴 비파형 동검도 있고 그 다음에 고인돌도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선사시대 문제, 철기시대 문제가 이제 간혹 나오긴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와 관련된 문제였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기역에 들어갈 문화유산의 제작 배경으로 오른 것은? 기역은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제작되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으며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훨씬 좋고요.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제작됐다라고 한 이게 좀 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고려시대의 문제니까 4번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몽고가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 그 몽고를 부처님의 힘으로 무찌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든 지금 팔만대장경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 문제로 봤을 때 왕의 업적이 별표 두 개라면 문화 문제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거든요. 통일신라에도 문화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오히려 통일신라는 왕의 업적보다는 문화가 더 많이 나왔던 그런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문화 유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이 팔만대장경입니다. 답은 몽골의 침입이고요. 선택지 1번의 을미사변은 개화기 때 일이죠. 그 다음 선택 3번 청일전쟁, 이것도 역시 개화기입니다. 그 다음 선택 4번 홍경래의 난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난입니다. 개화기가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4개의 마디로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마디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고 모든 4개의 마디가 다 결론은 1번이 승리하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좀 쉬웠었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 이제 결국은 1번이 승리하게 되는데 1번이 미국이나 프랑스를 제끼고 이제 조선의 문을 열게 되는 그 강화도 조약이 첫 번째 이야기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명성황후가 집권을 하고 있었지만 뭐 다 종이호랑이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청나라가 조선을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일본이 승리하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힘입어서 이제 을미년에 명성황후가 사고로 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개화기 두 번째 마디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살짝 드렸죠. 청일전쟁이 바로 개화기 두 번째 마디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마디 뭐
청나라와 아니죠. 청나라는 이미 제껴졌죠. 일본하고 러시아가 조선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고 결국은 이것도 일본이 이기고 을사조약을 맺게 되죠. 을사조약은 네, 그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그런 거였고요. 이제 모든 나라를 제낀 일본이 네 번째 마디에서는 네, 조선을 맛있게 요리해 먹으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양념을 치는 그런 모습 보게 되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년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 후기의 정치 세력은 고려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4번으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고려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모든 시대가 한 문제씩 나온다 치고 조선은 두 문제 나오는 그런 계산을 우리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통일신라 발해 문제 한 문제 뭐 안 나오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는 거겠죠. 자, 네모안에 읽어보면요. 정몽주, 그 다음 정도전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권문세조의 비리를 비판하고 사회개혁을 주장하였다. 그 다음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로 진출하였다. 라고 하는 건데요. 고려 말에 이제 그 세력들이 있죠. 그 세력들이 신진사대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호, 문, 무, 권, 신 이렇게 앞자만 따가지고 우리 외웠었죠. 호족,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진사대부다라고 하는 걸 좀 아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권문세족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신진사대부는 그러니까 권문세족을 네,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요렇게 연결고리를 조금 이해하시고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이제 신진사대부의 애들 중에 이제 정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몽주가 있는 겁니다. 자, 정도전은 이제 급진이고요. 그 다음 정몽주는 온건한 겁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고려를 치료하자 고려를 건강하게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었다면 정도전은 고려는 이미 썩었어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선을 세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애들입니다. 세 번째에 나와있는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려면 망한 어떤 징조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서 썩고 밑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 중간에 새로운 생각, 그 다음에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고려가 망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생각이 바로 이 성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세력은, 네, 지금 신진사대부가 바로 새로운 세력인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제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력 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 후기의 정치 세력은 누구냐라고 묻고 있거든요. 답은 신진사대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 모르셔도 되고 지금 고려 후기의 정치 세력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호문무건신 이것만 외우고 계시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신라진흥황이 나왔네요. 신라에 동그라미를 쳐보죠. 그러면 이건 삼국시대 문제니까요. 나 2번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업적이 뭐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모든 시대를 아우러서 네, 왕의 업적이 많이 나오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법흥왕은 네, 불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고 요건 소스림왕도 역시 고구려의 소스림왕도 이와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불교가 공인되고 율령이 반포되고 부자 세속이 돼야 되고 영토 확장돼야 되고 하는 이 네 가지가 국가를 만드는 조건이라고 보통 얘기되거든요. 고구려에서는 소스림왕이 이 일을 했다면 신라에서는 법흥왕이 이 일을 했고요. 백제에서는 고유왕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답은 기역, 니은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경복궁 중건 흥선대원군이 했던 일입니다. 다음, 훈민정음 창제 세종이죠. 조선시대.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목민심서가 나와 있네요. 이 책을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좀, 그래도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걸 좀 말씀드렸던 게 이 거중기였었죠. 거중기를 송중기를 읽으면 조금 쉬워집니다. 자, 조선시대 때 송중기. 정말 약으로 사용하기 좋은 정약용이었죠. 자, 요건 조선시대 문제니까 5번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뭐, 정약용 그러면, 이렇게 설명으로 나와 있는, 뭐, 여전농 같은 걸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쉬운 걸로, 거중기 정도로 외우시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겠습니다. 선택지 1번에 허준은, 네, 조선시대에, 뭐, 의약서를 썼었죠.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신채호는, 일제강점기 때 역사 수호운동 민족사학을 연구했던 그런 분이시고요. 선택지 4번 장보고는 통일신라에 굉장히 힘이 좋았던 그런 장수라고 해야 될까요? 세력이었었습니다. 뭐 완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진돗개와 다르게 완도개는 뭐 장을 보고 뭐 살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후 대륙 침략을 결정하였다. 일본은 명을 정벌하려 하러 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였다. 1592년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훨씬 좋겠죠. 네, 조선이 1352년 열세 구이에 의해서 건국되고 2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자, 답은 임진왜란이죠. 임진년에 외놈들이 난리를 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조선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번으로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에 병자호라는 병자년에 호로 새끼들이 난리 핀 거죠. 이건 청나라가 쳐들어온 걸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입니다. 혹시. 선택지 3번 기주대첩은 고려시대. 네. 서양강을 기억하세요. 서희, 양규, 강감찬. 이 거란을 무찔렀는데 3차 거란을 무찌른 그런 싸움입니다. 고려시대 거죠. 살수대첩, 요거는 고구려 시대에 을지문덕이 수나라를, 숫자가 포인트였었죠. 수나라를 무찌른 그런 전투입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를 공격하였다. 어재현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고 조선이 수교 협상을 응하지 않자 미국은 단념하고 물러갔다. 자, 여기 미국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었죠. 미국이 이제 강화도를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쳐들어오고, 첫 번째, 개화기 첫 번째 마디의 이야기입니다. 문을 열라고 하는데, 문을 열지 않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일본한테 문을 열게 되는 강화도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첫 번째, 개화기 첫 번째 마디가 끝나게 되는데, 역시 개화기 첫 번째 마디의 이야기를 문제로 내었습니다. 미국의 포인트를 맞추면 지금 여기 미국이었었죠. 그래서 신미양요할 때 미, 요걸로 포인트를 맞춰서 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병인양요가 있는데요. 병인년의 양놈들이 요란을 핀 거죠. 요건 프랑스입니다. 자, 선택지 2번의 간도 참변은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선택지 3번의 아간파천은 개화기 세 번째 마디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종과 관련된 거죠. 고종이 이제 러시아간으로 네, 파천 네. 그 천자가 하늘 천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금 같은 존재, 임금 같은 존재가 파도를 탔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선택지 4번의 6.25 전쟁, 이건 현대에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뭐 강화도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찌됐든 6.25 전쟁 그러면 이제 인천 상륙 작전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
뭐 남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은 1919년 1919, 1919죠. 자, 요거는 네. 일제 강점기 문제가 되겠네요. 아, 지금 앞에서 지금 신미양요 요거는 개화기 문제니까요. 6번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24번은 7번 일제 강점기의 문제입니다. 일제 강점기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문제가 요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 두 개를 쳐 보겠습니다. 3.1 운동 1919년에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3.1 운동 다음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는 다시 한인애국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강복군을 만들죠. 요걸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네, 문제가 일제강점기 나오는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1 운동은 일제강점기 첫 번째 마디 10년대, 임시정부는 20년대, 한인애국단은 30년 이후 45년까지의 일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답은 뭐 19, 19만 보고 저는 지금 말씀드렸는데 19년 민족 대표들이 대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독립선언식 이게 좀 더 단서가 될 수 있겠죠.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만세 시위를 벌렸다. 이후 만세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기 나오죠. 임시정부가 수립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굉장히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문제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선택지 1번 3.1운동이 답이 되겠고요. 선택지 2번 원산총파업 요거는 일제강점기 두 번째 마디에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 선택지 3번 새마을운동은 이제 현대 박정희 정권과 관련된 얘기고요. 선택지 4번 물산장려운동은 네, 역시 일제강점기 두 번째 마디에 있는 일입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수행평가계획서. 자, 김대중 정부가 나왔네요. 그러면 자, 뭘 했느냐 김대중이 김대중 대통령이 뭘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 외환위기를 IMF라고도 하죠. 자, 나는 F학점이야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많이 고등학교 가서도 많이 나오는 게 남북 정상이 회담,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8번으로 표시를 하겠고요. 다른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통일과 관련된 남과 북이 뭔가를 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자, 뭐 대통령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게 현대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별표 하나를 좀 쳐보고요. 통일과 관련해서 박정희가 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가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한 일이 있는 겁니다. 다른 박정희나 노태우는 정상이 만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 그러니까 대통령끼리 만났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선택지 1번의 의열단은 일제강점기 첫 번째 마디에 있었던 조직이고요. 선택지 2번의 헤이그 특사 파견은 고정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화기 세 번째 마디라고 우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3번 강화도 조약 체결 이거는 강화도 개화기 첫 번째 마디에서 이렇게 강화도 조약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좀 느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년 2회 중학교 사회 문제 중에 국사 문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17번 문제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단군 안검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청동계에 관한 문제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 선사시대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1번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최초의 나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나라이고요. 그다음 팔조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 단군 안검이 건국했다라고 이 세 가지가 고조선과 관련된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가야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옥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3번 신라 역시 아닙니다. 선택지 2번의 옥조는 이제 뭐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요걸 하나 좀 챙겨 가지시면 좋겠고요. 신라에는 뭐 지금 신화라고 해서 자, 화랑도랑 그다음에 화백회의 요 두 가지를 좀 같이 나온 김에 좀 다시 한번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풍습은 아, 예. 여기 이번에 지금 동해가 나왔네요. 동해는 철기시대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것도 선사시대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사시대 문제가 의외로 두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정석이지만 두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좀 더 이제 알찬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동해는 동해의 이제 풍습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입하면 소와 말 또는 노비 같은 노비로 갚게 하는 뭐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답은 책화입니다. 자, 요 책화를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철책을 넘어오면 화를 입는다. 그다음 다시 돌려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요. 지금 침범하면 어떻게 되죠? 울타리 같은 걸 쳐놓은 거예요, 마을에. 근데 그걸 넘어오면 자, 소나 말 또는 노비로 갚아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지 2번 순장은 뭐 부여의 풍습인데 답이 된 적이 없으니까 굳이 외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선택지 3번 팔관에 이거 좀 어려운 겁니다. 고려의 왕건이 했던 건데 고절에 가서도 그렇게까지 그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 4번 서옥제는 서방님의 옥체를 보존하는 그런 집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고구려의 풍습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네, 민며느리제를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민며느리제는 네, 옥조의 풍습이었습니다. 자, 옥조의 젖자와 그 다음에 고구려의 고자 요걸 비교해서 서로 좀 이렇게 하나는 남자와 관련된 풍습이고 하나는 여자와 관련된 결혼 풍습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19번 다음에 설명하는 백제의 왕은 네, 백제가 나왔으니까 뭐 당연히 삼국시대 문제겠네요. 그래서 2번으로 삼국시대 문제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의 업적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별표를 하나 쳐보겠습니다. 자, 4세기 백제의 전성기 나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외웠었죠. 백, 고, 신. 자, 백제는 요즘에 뭐 자, 요즘에 백신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연결해서 좀 암기하실 수 있겠고요. 백고신 이게 삼국시대잖아요. 네. 3이죠. 삼국시대니까 3 다음에 4, 5, 6 이렇게 백제는 4세기, 고구려는 5세기, 신라는 6세기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이제 근처 구항이고요. 고구려를 공격하여 황해도 일부를 차지했다. 뭐 전성기 때는 이제 백제가 전성기면 고구려, 신라가 맞는 거고 고구려 전성기면 네, 신라랑 백제가 얻어터지는 그런 느낌이죠. 뭐 마한 지역을 통합했다라고 하는데 마한이 변해서 이제 백제가 되는 겁니다. 신라가 네. 진한이 변하면 네, 신라가 되는 것도 함께 한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건 진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 1번 광해군은 조선시대 때 왕이고요. 그 다음 선택지 2번 공민왕 고려시대 때 왕이죠. 그 다음 선택지 3번 신문왕은 통일신라 때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지금 왕의 이름만 알고 있어도 네, 이 문제는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왕은 그냥 시대마다 나오는 왕들은 이렇게 잘 구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번입니다. 자,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정책은? 고려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4번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고려 광종. 광종의 업적이죠. 실지하여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자, 이 호족이라는 말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호, 문, 무, 권, 신이었습니다. 신이에요, 신. 자, 호족, 문벌기족, 무신정권, 권문세족, 신지사대부. 고려 초창기니까 호족이 계속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네, 노비 안건법이죠. 노비의 안전을 검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는 거죠. 자, 그 외에도 광종은 네, 과거 제도를 실시합니다.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택지 1번의 호패법, 요건 조선시대 때 태종이 하는 거고요. 선택지 2번 대동법, 요건 조선시대 때 광해군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택지 3번의 과전법, 요건 전체적인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그 월급제도라고, 사실은 월급제도라고 하면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더 좀 많은 이야기들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찌됐든 월급법이다, 월급제도다라고 이렇게 우선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나왔네요. 그리고 뭐 제목에 발해가 나왔으니까 요건 네, 지금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무왕 때는 뭘 했습니까? 네, 무기를 드는 왕이니까 당나라랑 적대 관계에서 공격합니다. 선왕 때는 네, 선왕이죠. 안진왕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성기죠. 전성기 때 이제 그 당나라 애들이 별명을 붙여줍니다. 동쪽 바다의 성공한 국가라고 하는 거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선택지 1번에 경복궁을 중건했다. 네, 흥선대원군이죠. 그 다음 평양으로 천도했다라고 하는 건 고구려의 장수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관련해서 고려의 료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죠. 요것까지 같이 하나 좀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동도감을 처치했다. 이건 고려와 고려에 관련된 얘기고요. 고려 정중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22번 다음에 설명하는 책은 지금 표시를 안 했네요. 했군요. 자, 조선이 나왔으니까요. 자, 이건 5번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역시 태조. 태조에서 철종까지네요. 자. 자.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역사책에 관련된 그런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니까 역사책이겠죠. 자,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술 기록 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선택지 2번의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쓴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래서 계속 선택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1번 발해고. 사실은 여기서 이 책에서 통일신라랑 발해를 남북국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들 때문에 이제 발해고가 선택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택지 4번의 동국문헌비고는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업적을 남긴 조선의 왕은? 역시 5번이고요. 왕의 업적은 계속 많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니까 별표 하나를 쳐보겠습니다. 자, 추구기를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네, 세종이죠. 자, 선택지 1번 태종은 호패법.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이죠. 그 다음 선택지 3번의 성종은 경국대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중학교 문제에서는 성종이 나오진 않습니다. 고졸에서는 나오니까 나온 김에 좀 여러분들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지 4번의 숙종은 여러분들 문제에 답이 된 적이 없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은? 일제강점기니까 네, 7번으로 표시하겠습니다.
1929년 한일 학생들 간의 충돌로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민족차별 중지와 식민지차별 교육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학생들이 나왔으니까 눈치껏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다라고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일제강점기에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자 3.1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60만세운동 이어서 광주 학생운동 자, 요 시리즈를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3.1운동도 학생이 주도하고 60만세운동 학생이 주도하고 광주 학생운동은 역시 학생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운동하라는 어떤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뭐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369 게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광주 학생 운동이 지금 여기 29년에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도까지 좀 이렇게 하면 좀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5번 다음 사실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은 1960년 3월 3위로 나왔네요.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부정을 저질렀다. 자, 이것 때문에 원인이 돼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3월달 다음에 4월달 4.19 혁명 이게 답이 됩니다. 주로 현대 대통령에서 주로 묻는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자, 선택지 1번의 정미의병은 이제 개화기 네 번째 마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정민연에 의병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정민연에 뭘 했냐면 일본이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네 번째 마디에 뭐 그 주민 세 번째 마디 마지막에 주민등록 좀 뺏고 그다음에 네 번째 마디에 뭐 주머니 털고 그다음에 손에 들고 있는 총칼 그러니까 군대나 경찰을 해산시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산시켰던 게 정미년에 있었던 거고 해산된 군인들이 이제 의병을 일으킨 정미의병입니다. 선택지 3번의 3.1운동 많이 보셨죠? 선택지 4번의 새마을운동 이건 박정희 겁니다. 자 이렇게 25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아까 제가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몇 번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그 조선이 이제 일본한테 완전히 먹히는 그 사건을 뭐 한일 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경술국치라고 하기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제가 한일 병합이라는 표현이 생각이 잘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가지고 지금 국사 문제 9문제는 중학교 국사 문제 이것은 잘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 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21년도 문제는 조금 다른 어떤 기술 문제보다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앞두고 한 달 전쯤에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